예, 일요일인데 이렇게 또 비난 문제 때문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쌍용 자동차 사태가 그래도 큰 불상사 없이 파국을 면하게 된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평화적으로 대일하려는 그런 큰 성원과 염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나마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체 국민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 진압 내용을 그 이후에도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정권은 용산 참사를 각오하는 그런 진압 작전과 진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많은 방어 즉 그런 준비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명 살상은 피해야 하겠다 하는 그다란 국민적 염원을 받아들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한 그런 것들을 포기한 것으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용산 참사를 피한 것은 정권이 아니라 정권은 그것까지 각오하고 진압을 했지만 노동자들이 결국 그것을 피한 것이라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한 진압 과정에서의 공권력의 무자비한 이 남용에 대해서 지적을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쌍용사태 77일까지 있으면서 인권침해 하늘도 천륜도 일륜도 결코 허락하고 있는 이 생존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강범하게 이 정권이 사측을 내세워서 했다 하는 겁니다. 이미 사측이 공권력 요청을 해가지고 공권력이 진입이 되어 있는 마당에서 물과 식량과 의료진 의약품마저 많은 그런 국민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것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공권력의 직무유기다, 수수방관이다. 소화전마저 그 위험성을 예상하면서도 결국은 공권력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노 갈등을 사적을 통해서 부추기고 오히려 공권력의 공황 상태를 야기시킨 것이 이 정권의 공권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오전 11시 경 강목과 쇠파이프 들고 사측이 동원한 그런 노노 갈등을 일으키면서 무자비하게 거기 있는 시민단체나 정당을 몰아냈습니다. 물병을 냉동기에 얼어가지고 그 얼음 물병은 바로 돌덩이와 같은 무기였습니다. 이걸 무자비하게 집어던져서 많은 시민단체들, 학생들, 저희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도 머리가 깨지고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수방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고 창조한국당의 유은일 의원께서 사실은 그때 방문차 오셨는데 윗도리가 완전히 다 찢어지고 여기에 가격을 당해서 피도 이렇게 나오고 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밝힐지 하는 이런 입법부에 대한 이런 무자비한 폭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저 뒷짐지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까지 거기에는 공유지입니다. 일반 공공도로고
인도고 이런 데인데 공권력이 사측에다 그 공권력을 이양해 준 상태였습니다. 그 돈을 얼마 받고 이양해 준 건지 얼마를 주고 이양해 준 건지 모르지만 금문금색을 사측이 주도를 하고 있었고 오다섯 시경비에서 경찰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금문금색은 경찰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인도로 올라가 주시오 하면서 경찰이 금문검색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공권력의 사적에 대한 이양,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이 정권이 재벌들 국감 채워주는데 혜란에 대해서 날뛰고 있다가 이 쌍용자동차 사태를 위해서 공권력마저 재벌들 손에 이양해준 사태가 발생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 사당 대표 회동을 통해서 이 공권력의 남용과 편법 불법적인 이런 사태, 많은 신부님들, 목사님들, 시민 대표들 그야말로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그 사측 노동자들에 대해서 밀려서 다치고 폭행당하는 사람들이 23명이나 경찰이 피해자들을 연행을 해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야사당이 공동 대응을 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묻고 그 배후에 이명박 정권이 이심을 밝혀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엄정하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규명과 이명박 정권의 그런 책임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